옛날에 TV에 만화 같은 거 많이 봤는데 그 중에 제일 말도 안 되는 만화가 있었어. 원래 보통 만화가 말이 안 되는데 유이왕. 한때 유이왕 팬이었거든요. 500원인가 1000원인가 하면 5장 들어있는 거에서 별 이렇게 많은 거 있으면 되게 기분 좋고 푸른 눈의 백룡, 엘리멘탈 전기 그런 거 합성해가지고 하는 거 있잖아. 유이왕 만화를 봐. 그러면은 나도 저렇게 유이처럼 듀얼을 잘 두겠지? 유이왕 보면은 유이는 항상 져. 처음에 항상 져. 처음에 항상 떡 발려요. 계속 지다가 유이가 갑자기 신경이 날카로워져. 눈썹이 이렇게 세게 세워지더니 어쩔 수 없군. 내 모든 걸 이 카드 선택 하나에 담겠어 이래. 항상 처음에는 드로잉 이러더니 갑자기 선택 이래. 선택하면은 욕망의 항아리가 꼭 나와. 욕망의 항아리 두 장을 더 뽑을 수 있지. 함정 카드 넣고 몬스터 두 개 설치하더니 갑자기 푸른 눈의 백룡 이래. 뭐 함정 카드에 의해서 어떤 카드가 발생될 때는 너가 데미지를 입는 날 데미지 확 가겨. 빌드말드 발동 푸른 눈의 백룡이 짱짱 세신다. 욕망의 항아리로 시작돼서 게임이 그턴 안에 다 끝나. 상대는 얼털리는 거지. 뭐지? 내가 이기고 있었는데 욕망의 항아리 한번 나왔다고 내가 졌어. 근데 재밌었어 항상.